처음 제가 좀 들어갔을 때 하루에 계란 800개간. 와, 어디서 그렇게 많이 시켜요? 맞아. 분리하는데 노른자 한 개 떠트리면 넌 나가는 거야, 이랬어. 에? 근데 자. 거기 1년 있었어. 와. 맞아, 나 일하다가 맞아도 봤어. 미친놈 아이가. 무슨 대리석에 밀랍이 떨어졌는데 토치로 밀랍 지운다고 했는데 대리석이 살짝 탄 거예요. 그래서 바로 머리를 이렇게 딱 때려. 누가? 머리를 왜 때려? 나 이상한 사람을 많이 봤어. 가게 망했는데 막 저한테 이 때문에 망했다면서. 장하라. 왜 울어요? 야, 우리 애기 울지 마. 최근에 번아웃이 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할 때 이게 손이 떨리는 거예요. 네, 파티시에라는 직업이 손 되게 정교한 걸 많이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손 떨리는 게 심했거든요. 그래서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누가 그렇게 나 일하는데 인정도 못 받고 이러면 힘들어. 다들 왜 울어? 울지 마. 나 울면 울단 말이야. 울지 마. 1, 2, 3.